오늘은 이게 또 어쩌다 보니까 내 오프닝 멘트가 돼버린 것 같아. 오늘은 또 간만에 이렇게 레슨이랑 뭐 어우 큰 거였다. 아, 저 큰 것도 아니야 저. 아 맞아, 여기도 길 좀 못 갔댔지. 내가 구구하면서 옛날에 여기 왔다 갔다 하면. 아 지금 오프닝만 지금 몇 분째인 거야 지금. 여튼 오늘은 레슨이랑 여기저기 지금 또 막 싸돌아다니다가 지금 계속 나한테 뭐 먹고 싶냐고 해가지고 내가 옵션을 세 개를 줬는데, 큐바 레스토랑에서 이제 큐바 샌드위치를 먹으러 왔는데, 혹시 큐바 샌드위치 먹어본 적 있어요? 쿠반 샌드위치는 없죠. 없지. 쿠바 음식이 형 뭐 있지? 샌드위치 말고? 여튼 지금 큐바 샌드위치를 좀 먹어보려고 지금 레슨이랑 이 실버레그로 왔어요. 이렇게 LA 하면 또 좋은 점이 여러 인종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는 곳이 LA예요, 미국에서. 그렇죠. LA 하면 또 다이버시티. 그러니까 또 인종의 다양성. 이 새끼 뭐하냐 인마. 이상한 새끼도 좀 이렇게 있는 데가 LA이긴 한데, 아무튼 인종의 다양성. 그리고 야 쟤 좀 삐리하다 근데. 그 저기 클럽이 또 아 여기 또 주말만 되면 아주 그냥 미쳐버립니다. 여기 주말 로스 글로벌스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여기 뭐 하는지. 여기도 아무튼 주말 아주 그냥 미치는 곳입니다 아주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실버레그를 와서 큐바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하는데, 큐바 샌드위치 말고도 큐바 음식,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리브의 그 바이브를 한번 좀 느껴보고자 지금 또 이제 가고 있습니다. 도착해서 한번 더 카메라를 켤 것이고, 주문을 하고 그다음 밥을 먹으면서 또 이제 카메라를 켤 거니까 이따가 뵙겠습니다. 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는 데 있는 저기에요. 아우 이 동네가 주말에 있잖아 이렇게 막 여기서 이렇게만 내려오잖아. 여기서 이렇게 쌩 지나가고 막 그런 미친 새끼들 존나 많았어 여기 진짜. 근데 여기 조금 여유로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. 여유로워 보이는데 여기 보면 술집이 많단 말이야. 미친 새끼들이 좀 많은 것 같아. 어아 여기 운전 조심해야 돼 이 동네 새벽에. 와 여기도 야 존나 맛있어 보이는데. 와 저기 딸기야 저거. 그러니까 야 여기 생크림까지 나왔네. 근데 겁나 달짝지. 겁나 달고 당뇨를 부르는 그러니까. 야 완전 내 스타일인데 근데 저거 단거 내가 미치잖아 내가. 이제 우리는 당뇨를 조심할 때야. 형 내가 말 안 했어? 프리 다이어비 난 나왔다고. 나? 난 진짜 나도 올 거 같아. 아 나 진짜 여기 엘 코치네토 옆에 써있잖아 큐바 푸드. 야 여기도 한 35년 내 동생이랑 동갑인데? 사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있게 나와서 먹을 수도 있고. 근데 뭐 그러냐 그냥 안에서 먹자. 야 조금 더 스위트하고 막 그런 거는 밑에 거 같고 월드 페이머스로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. 큐바노에 가는 게 낫겠죠. 왜냐면 so Cubano is like a signature here. Yeah. Okay. At this point. 요거로 먹을까? 그러면 아사도? Yep. Okay. Okay. One asado and one Cubano. 어우 일단 인테리어도 괜찮고 오래된. 아직 쿠바 가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쿠바 온 거 같다. 원래 쿠바가 뭐가 시가가 유명한가? 시가 유명하고 큐바 샌드위치 유명하고. 원래 이 큐바 샌드위치가 어디가 유명하냐면 마이애미 이쪽이 좀 유명해. 바로 커피니까. 와 여기 진짜 여기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진짜. 야 그나 잘 온 거 같아 형은. 이런 데는 잘 부르니까. 아무튼 잠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. 쿠바에 좀 유명한 게 뭐 C가 공산주의, 북한이랑 친하다, 이 나라 야구를 또 잘해요. 아마추어 야구 전 세계 1위잖아. 프로 리그가 없잖아. 그런데 아마추어 야구가 전 세계 1위야. 근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한국한테 발렸다는 거. 근데 이 나라 따로 레슬링을 또 그렇게 잘해. 쿠바 레슬링 유명해.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데이트하기도 딱 괜찮네. 아늑하고 조금 뭔가 다른 한번 경험해본다 이런 식으로 좋은 공간인 것 같아. 나 솔직히 밖에서 간판 보고 좀 허름하네 했다 이랬었거든. 근데 오래된 집은 형 원래 간판이 좀 나고 싶어. 그런 레트로 약간 클래식한 맛 하려고 또 그대로 두는 데도 많잖아. 아니 그 옆에 1988년 거 써있는 거 보면은 그 거기서 나온 그 아우라가 또 그 있지. 근데 그것도 그런데 아 근데 인테리어 생각보다 잘 해놨다. 이거 그림을 되게 괜찮은 거 많이 걸어놨었는데 정말 실버레이크에 잘 어울리는 그런 레스토랑 찾아온 것 같아. Thank you. 이게 그거다. 땡큐. Thank you. 야 여기도 딱 이제 진짜 그 먹기도 전에 합격 사이즈가 딱 나왔는데 이게 그거 아마. 네 마지막에 그거 하나
별로. 생긴 거 빨아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. 여기도 딱 그 먹기 전 합격이다. 야 샌드위치 일단 하라. 네가 집어봐. 집어서 네한테 갖고 가봐. 그러니까 손으로 집어가도 될 거야. 어 무거워. 그러니까. 와 어우 야 뜨끈뜨끈한 게. 잠깐 밥이 괜찮겠지? 적당하게 어. 딱 맞게 준 거겠지? 그럼 밥 일단 존나 많이 줬어. 근데 이거 뭐야? 아 감자?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건 뭐야? 이거 블랙뱀. 아 그냥 그 따로 먹는 거구나 그거. 이거를 그러니까 그 뭐지? 이것도 이 그 딱 원하는 만큼 딱 퍼간 다음에 이거를 살짝 아 위에 얹어가지고. 형 그것도 어떻게 알았대? 아니 나는 이런 거 많이 먹어봤으니까 나는. 근데 이거 이렇게 먹는 거지 나는 이건 잘 모르겠어. 이거 처음 먹어봐가지고. 야 존나 맛있어 보여. 아 진짜 어떡해. 형 그냥 우리 덜 지나고 여기서 먹자.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응. 덜어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고.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푼을 달라 그래? 스푼 필요할까? 지금 펴는데 어렵잖아. 그것도 좀 그렇긴 하네. Can you get a two spoon please? 먹어야 콩이 잡아주는 그 맛미스러움이 좀 있어. 다음에 오면은 먹어본 샌드위치 두 개씩이야.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. 내가 원래 골은 원래 샌드위치였는데 아 이게 온 김에 그래서 좀 다른 이런 것도 먹고 싶어가지고. 잘했어. 왜냐면은 안 먹어봤잖아. 언제 이런 걸 먹어봐. 그러니까 나도 형 이렇게 올 때나 이런 거 먹고 있을 거야. 내가 오늘 따로 오겠어. 아 그렇지.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형은 뭐 이제 이런 거 뭐 실패는 안 하니까. 형이 있는데 그리고 또 알아보고 온 거잖아, 그치? 어. 야, 근데 이거. 야, 이거 큐바 샌드위치 이거 진짜. 이거 미국 오시면 한번 꼭 먹어봐야 돼. 진짜 맛있어. 진짜 괜찮은 거 같아. 먹을 거야, 먹자 해봐. 난 몇 번 봤다고. 저 형 무슨 멘트 아닐지 뻔히 보인다. 푸셨어. 그냥 푸셨어 오늘도. 야 어땠냐? 아 괜찮았어요. 일단 좀 색달랐어.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. 다음번에 이렇게 또 돌면서 이렇게 오면은 그냥 샌드위치 두 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. 이거는 배가 터질 것 같고 지금. 다른 거 하나 있어. 그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지금 생각 먹고 느끼는데. 그 밑에 거? 어. 아 여튼 너무 잘 먹었어. 그냥 오늘 우리가 하루 그냥 쿠바에서 그냥 저녁 먹으면 되니까. 막 괜찮았어 진짜. 아, 빨리 뭐 나가서 또 이제 스타벅스 리졸브를 가가지고 어 맞아 스타벅스 리졸브 야 한번 형한테 구하려고 한번. 아 나 여기 또 올 거야. 야 근데 여기 진짜 괜찮았어. 여기 또 우리 넷선이 또 지금 뭐 스타벅스 뭐? 리졸브. 어 리졸브 이렇게 뭐 스타벅스 안에서도 여기. 이렇게 별이 붙어있는 데가 또 있다네.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여기까지 커피 마시러 왔는데 뭐 여긴 뭐 다른가요 그래서? 다르죠. 달라요? 일단 어 일단 커피가 맛있어요. 커피가 더 맛있다고? 일단 서비스가 좀 달라요. 야 옛날에 어떤 유튜버 중에 걔가 뭐 커피만 몇천 잔 뽑았나 봐 사면서 걔가 그러더라고. 커피가 커피지 씨가 뭐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. 여기 커피는 좀 다르다고 전 들었어요. 그럼 한번 일단 가보자고. 일단 인테리어는 다르네. 일단 별이 붙어있잖아. 어. 아 근데 저 좋아 보이긴 하네. 오우 야 이게 내가 동생한테 이거 사줬거든? 네 LA 거? 어 LA 거 이거 사줬거든? 네. 이게 되게 좋은 게 아, 좋다기보다 이게 참 진짜 의미가 있는 게 LA 상징하는 그 심볼들이 다 있어 보면은. 타코트로, 썰프, 시리오브 로스앤젤레스의 다운타운 그거, 극장, 비치발리브, 시리올, 선글라스, LA 필수지, 영화, LA 하면 영화잖아, 팜트리, 405 프리웨이, 썰핑. 나 동생 사주면서 딱 보니까 오 이게 완전 LA 대표하는 그게 다 있습니다. 주문을 이제 하자. 메뉴가 똑같은 거 같다. 똑같은 거 같은데? 근데 가격도 똑같은 거 같은데 보니까. 근데 여기가 더 좋긴 하냐? 딱 봐도 인테리어나. 그래서 더 비싼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 또 보니까. 야 좋다 여기 현웅아. 나 뭐 똑같이 뭐 그 뭐야 뜰샷스 오버라이스 원래 스타벅스가 오래 앉아있지 말라고.
좀 그런 인테리어나 그런 의자가 대부분인데. 와, 여기는 뭐 계속 앉아있어도 될 것 같아. 되게 좋다. 야, 이게 어디 봐서 이게 스타벅스야 이게. 어? 아, 근데 여기가 동네가 좀 많이 평화로워요. 여기가 시벌 키친? 이거 어디 봐서 이게 스타벅스야.